나 완전 운 좋았다. 뚝 뚝. 아! 아! 놀래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인교맨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보라입니다. 자, 오늘 보라와 함께하는 바로 발디의 수학교실 저희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라가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이죠. 에? 아니야, 나 수학 완전 잘해. 나 이번에 수학 시험해가지고 그거 1 더하기 1이 뭔 줄 알아? 아, 귀요미! 이래서 제가 데리고 왔어요. 자, 오늘 발디 선생님에게 수학 문제를 확실히 한번 배워보자고. 발디 선생님이다. 발디 선생이다. 와, 진짜 큰일 났다. 발디 선생님이 지금 수학 문제를 낼 셈인가봐. 어? 헉스. 이번에 또 시험이잖아? 아, 여맨이는 이런 시험 시간에 너무 땀을 흘리는 걸. 너무 컨닝 해야 되나? 보라 거라도? 2 더하기 2는 4. 9. 이건 뭐야? 아, 선생님 저 이런 거 안 배웠다니까요. 알려줘야죠. 아, 모르겠어. 도저히 이런 문제는 도대체 뭐야? 이거 풀 수 있는 거 아니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발지 선생님이 좀 사이코끼가 있으셔. 내가 볼 때 일부러 틀리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셈이지. 괴롭힐 셈인가 봐. 발지 선생. 자, 수학 문제 10개를 자 풀어서 선생님 바로 코앞에 있어. 자, 여기 빨리 여기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 받았고 발지 선생님 바로 뒤에 있고요.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완전 큰일 났죠? 오. No running in the hall. 아이고, When will you learn? 네, 지금 교무실에 갇혔고요. 큰일 났죠 이거? 여러분들 저 아까 저 남자한테 부딪히면은 이 교무실로 끌려오게 돼요. 전화죠. 뒤에 있는 선생님한테 잡히면은 바로 끌려가니까요. 조심해야 되고. 어때 지금 잘 돼가? 나 하나 풀었어. 이거 문을 함부로 열면 안 돼. 문을 여는 순간 발디 선생님이 문 여는 위치를 알게 되거든. 선생님이 내 뒤에 계셔. 캐비닛 이런 데 잘 숨어야 돼. 캐비닛 이런 데 숨기 딱 좋거든. 근데 아까 전에 어떤 친구 손가락 나와가지고 여민이가 잡았잖아. 잘 숨어야지. 그니까 벌써 3개 찾았죠? 여러분들. 자,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발디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어때? 수학 문제 하나 찾았고요 여러분들. 자, 빼기. 자, 5고. 자, 1 8. 오케이, 벌써 4개 찾았다. 자, 좋습니다. 발드 등이 만났어. 나 지금 이제서야 줄넘기 다 끝냈네. 케빈이는 숨었어. 발드 등이 밖에 있을 것 같아. 절로 갔어. 빨리 도망가야 돼. 발디가 날 못 본 것 같아. 다행이야. 발디가 나 봤어. 이야, 도망가. What? No item. 야, 막혔어. 이게 뭐야? 여매다. 너. 발디가 내 뒤에 있다. 조심해. 발디는 제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망쳤죠. 자, 불안해요 여기.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여매다. 이번엔 꼭 나가자. 그래. 자, 한 개만. 노트북 하나만 찾으면 돼요. 하나만 찾으면 나간다. 이 선생님은 제정신이 아니셔. 불안해 죽겠네. 막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딱 하나만 더.
딱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딱. 좀 쉬었다가 에너지 좀 채우고 갈게요. 달리는 에너지를 채우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날 잡으러 온다.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돼. 창문으로 봐야 돼. 여문아, 여맨아, 왜 선생님이 나 찾고 있어? 그 근처라고? 어. 선생님의 잣소리가 들려. 이 파란 소리도 들려. 그래? 아니야 아니야, 어딘가에 그래도. 어! 놀래라! 어 뭐야! 어 방금 엄청 놀랐네! 뭐야! 여민아 무슨 일인 거야! 나 진짜 놀랬잖아! 오케이. 어? 나 찾았다. 찾았어? 하나 찾았어? 찾았어. 아 근데 줄넘기 선생님 나 잡으러 왔어. 줄넘기 해. 그냥 하는 게 나아. 못 따돌려. 줄넘기 선생님은. 자, 발디 선생님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6개에서 7개 찾았거든요. 자, 이제 하나만 찾으면은 저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라가 하나 찾았으니까 이제 나갈 수 있겠구만. 어, 나와요. 나가면 돼. 이제 나가. 출구로 나가기만 하면 돼. 이겨 우리가. 7개를 다 맞췄으니까. 오, 바이드 선생님 봤다. 나 봤어. 나 나왔어. 여기다. 어디로 나가야 되지? 출구가 있어. You're running in the hall. 어떻게? When will you learn? 숨어있어. 잠깐, 어디로 나가야 돼. 바이드 등이 잣소리가 들린다. 와, 진짜 무서웠어. 나왔어. 이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아,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 이거? 쭉쭉 가줄까? 여기다. 아니야, 거기, 걸로 가서 저쪽으로 쭉 가. 그니까 천천히 잠깐만 천천히 좀 나갈게. 나갈 수 있겠지? 나도? 바이드 선생님이 날 잡으러 올 거야. 수학 못한다고. 여긴가? 아니 반대. 여기야. 여기 걸로 쭉 가. 걸로 쭉 가면 돼. 쭉 가. 분명히 잡으러 오실 거라고. 여기야? 거기. 여기야? 거기야. 디디디. 그니까 여기잖아. 거기. 출구잖아 여기. 거기 출구야. 잠깐, 우리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올까? 아니야, 내 친구들 그냥 버려! 너가 살아야지.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말이야. 야, 네가 친구들을 살리고 오면 나는 뭐가 돼? 나 탈출했대. 친구들아, 여기야! 입구 여기라고! 아, 여맨이! 아, 나 탈출해야지, 그냥. 그래! 예, 난 탈출했다! 예, 여맨아! 아, 이 친구가 탈출을 못했네. 아, 저기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아, 줄넘기 중이구나. 얘는 고문 당하고 있어 지금. 이 친구 안경 쓴 친구는 누가 쫓아오지만 교장 선생님이 쫓아온다. 출구 찾았다. 이 친구도 출구 찾았고.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발대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 이 친구도 지금 탈출하려고 움직였어. 네 친구들도 드디어 올 거야. 둘이 만났다. 뭐야? 선생님 오신다. 잠겼어 여기 자물쇠로. 뭐야? 선생님 놀랬잖아. 뭐지? 선생님 약 올리고 있는데? 약 올리고 있어. 진로기 열렸다. 뭐야? 네 이렇게. 나 수학하기 싫다. 뭐야? 내가 바이지 선생님이네. 뭐? 안녕하세요. 잉발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 교육이 있을 시간이니까 자, 잘 맞춰보시라고요. 알겠죠? 네 선생님. 자, 오늘 수학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아주 뜨거운 매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세 번째 문제를 저 안 배웠어요! 자, 이럴 수가. 학생 여러분들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추지 못했으니 제가 이 방망이로 뚝배기를 깨줄게. 아, 애들아, 선생님 알았다. 여기 발디의 수학 교실 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7개의 수학 문제를 맞춘다면 여기서 특별히 나가게 해줄게. 아, 하지만 맞추지 못한다면 뚝배기 한 마리 컷. 아,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나는 어디가나 노란 학생. 수학 문제 맞춰야지. 아니, 저기 미니 보라씨가 있네. 보라야. 수학 문제는 여기 이거 봐봐. 팔이 좀 삐쭉 튀어나왔네. 학생 케빈이 내내 숨은 학생 나오도록 해요. 5초. 나오지 못할까? 뚝배기. 아, 선생님 나와도 때릴 거잖아요. 왜 안 때리는 척해요? 어디 가나 이 친구? 1, 2, 5, 2, 9. I'll take that. It's mine now. 뚝배기 깨줄게. 자, 벌써 세 문제나 맞췄네. 세 문제나 노트북스를 맞췄네. 선생님, 저 진짜 수학 잘해요. 저는 혼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급식실이야. 너는 수학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아, 선생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뚝배기. 선생님. 미니 보라. 선생님. 뚝배기. 선생님. 뚝배기. 아, 달려야 돼. 아, 꼈어. 뚝. No running in the halls. 달려. 보라야. 뚝. 안돼. 뚝. 아, 선생님 잠깐만요. 저 운동 좀 해야 돼요. No running in the halls. 아니, 이럴 수가. 이거.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왔네. 이거 안 되겠다. 다른 학생이나 잡아야지. 와, 나 완전 운 좋았다. 뚝. 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 이렇게 뚝배기를 깰 거예요. 아, 선생님. 자, 다른 학생들은 어디 있나요? 저 수학 문제 공채 그거 두 개나 풀었는데 왜 때려요? 다 맞춰야 된다고요. 아, 근데... 이 학생 어디 있어? 이 학생 잡았네. 완전 무서워. 그럼요. 자, 어떤 학생이 오늘 수학 문제를 못 풀었죠? 저 학생이 못 풀었나 보네요. 줄넘기를 하고 있네요. 살 뺀다. 뚝배기. 네. 자. 안녕. 너 운동 열심히 하더라. 몇 명이 남은 거야, 이거? 지금 다 잡고 있는데 말이야. 아직 두 명이 남았어요. 저기, 보이는구만. 수학 문제를 못 푸는 녀석들이 보이는구만.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혼을 내줘야겠구만. 저기 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구만. 선생님! 저 왜 그러지? 이제 여기, 그 독방에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가봐도 돼요? 아, 지금 감옥에 가셨나? 학생? 아, 저 진짜 열심히 예습복수 다 했어요. 저기 수학 문제 앞에고 땡땡이 치고 있는 학생이 보이는구만. 친구야, 너는 그만 잡혀버릴 거야. 이 잉발디스 선생님이 아주 특별히 이 독방에서 교육을 시켜주도록 하지. 친구야! 뚝배기. 자, 선생님 이제 저
예스박스 다 했으니까 저 이제 다 뭐냐 선생님한테 걸리지 않을 거예요. 교무실에서 나왔나 보군. 네, 저 이제 잘할 거예요. 자, 어디로 갈까? 어, 저기 보이는구만. 선생님, 아유, 뚱땡이 아저씨, 뚱땡이야, 선생님, 나오세요. 아까부터 입구를 막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자 어디 뚝배기 깰 학생 어디 없나? 어허 저기 살짝 보이는 것 같구만. 뚝배기 깰 학생이 말이야. 너무 무서워. 살짝 보이는구만. 어 여기 뚝배기 친구야 왜 거기 아직도 갇혀있어. 자 어디 있나 뚝배기 깰 학생이. 또 어디였나? 또 어디 있나? 또 어디 있을까? 어이? 아 선생님 제발요. 뚝배기. 아 뚝배기. 아 네. 아 찾아봤다. 모두 다 교무실로 넣어서 발디 선생님의 승리입니다. 이야. 재밌네. 재밌다. 이거 진짜 완전 무서워. 그러니까 말이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인사해. 여기서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안녕.